이 클래식한 자동차의 이름은 바피드 허슬러입니다. 레전드리 모터스포츠에서 625,000 달러에 팔고 있죠.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옛날 차치고는 어느정도 쓸만한 수준이에요. 보시면은 사이즈는 은근히 작아요. 사람이 딱 2명만 탈 수 있는 크기를 가지고 있죠. 블리치 브라운, 라임 그린, 순금 도색, 어떤 도색을 하든 디자인은 정말 이쁘군요. 머슬카답게 엄청나게 거대한 후드, 보시면은 앞쪽으로 올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죠. 이 안에는 거대한 엔진, 그릴 같은 경우는 세로로 길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원형으로 2개, 금속 재질로 된 버퍼는 아래쪽에 낮게 깔려있습니다. 이 차량은 휠 사이즈가 독특한데요, 뒤쪽이 더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드럽게 가공된 휀다 같은 경우는 뒤쪽 바퀴까지 쭉 이어진 다음에 뒷범퍼로 이어지고 있죠. 이 자동차에 숨겨진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문콕의 걱정이 없다는 것. 보시면은 문짝 옆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요. 내리시면은 그렇지, 이게 옛날 차다 보니까 문짝 이음새가 바깥쪽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레트로 감성이죠. 내부에 들어가시면 레트로 감성이 훨씬 더 살아나요. 고급스러운 목재로 장식된 센터 페시아와 대시보드, 계기판 테두리는 금속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장인의 손길로 만든 섬세한 버튼들까지. 천장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자동차랑은 뭔가 달라요. 시트 같은 경우는 운전석과 조석이 붙어있기 때문에 커플들이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달 같은 경우도 그림으로 대충 처리한 게 아니라 입체감이 있는 진짜 페달이 달려있습니다. 이 조수석 쪽에 글로브 박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수납 공간 대신에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이동수단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트렁크가 뒤쪽으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언뜻 보면은 의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앞쪽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8기통의 엔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배기만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 좋아요. 당연하게도 후륜구동. 보시면은 윌리가 되는 클래식카. 아 안되죠? 문짝이 살짝 얇긴 하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도로에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다 길을 비켜줄 겁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첫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이게 옛날 차다 보니까 요즘 차에 비하면은 성능이 안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왼쪽으로 핸들링. 핸들링도 뭔가 살짝 불안한 느낌. 근데 이것이 바로 감성이에요. 이게 차가 은근히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드리프트. 드리프트하기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00마일 조금 넘게 나오는군요. 이 아름다운 자동차를 저는 이제부터 고물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위에다가 마법진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 오른손에는 빠루가 들려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도색을 긁어낼거예요. 자, 도색을 긁어내세요. 자동차가 부셔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막 때리세요 이렇게. 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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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은 도색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에다가 기름을 조금만 부어드립니다. 이렇게 콸콸콸콸 콸콸콸콸콸콸. 보시면은 도색이 순조롭게 벗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특수 약품을 좀 더 뿌려줍니다. 하나 셋 넷, 하나 셋 넷, 하나 셋 넷. 아 씨. 여러분들 도색을 제거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문짝을 뜯어볼게요. 이동수단 모두에게 대각. 그렇지, 지금 마침 지나가던 탱크가 왔어요. 그렇다면 이 탱크한테 한번 깔려볼게요. 문짝을 전부 제거하고요, 후드. 보시면은 자동차의 여러 부품을 제거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제 고물차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고물차는 이분에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돈을 주시는군요. 그렇다면 이 자동차는 앞에 있는 이분에게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쓸게요. 여러분들 사실 이 자동차는 진짜로 분해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개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까운 정비소로 가서 이 자동차의 개조 품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그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다음에 범퍼. 보시면은 앞범퍼를 녹슬게 할 수 있죠. 뒷범퍼도 마찬가지로 떼거나 녹슬거나. 엔진 풀어. 다음에는 머플러 볼게요. 보시면은 온갖 마개조가 다 가능합니다. 스팅거 머플러. 그다음에 그릴 볼게요. 보시면은 녹슨 것도 있고 아니면 통째로 없앨 수도 있고. 러스트 그릴 골라 드릴게요. 그다음에 후드 마찬가지로 이상한 거 많아요. 트리플 흡입구 벌레잡이 골라 드릴게요. 경적은 기본. 조명 건드리지 겠습니다. 네온 키트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상징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멋있는 것들, 그리고 녹슨 도색이 무려 4가지, 심지어 눈 맞은 버전까지. 반파인드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에서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무광에서 그레이, 그 다음에 지붕 골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커트 이것도 제거할 수 있어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롤라이더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플레어 골라드리겠습니다. 휠 색상은 스트로우 브라운.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 방탄 타이어는 달지 않을게요.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것이 바로 클래식함과 세련됨의 조화. 제가 윌리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보시면은 차가 아주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바로 드래그레이스 해볼게요. 캐런 190Z, 알바니 루즈벨트 벨러, 브라바더 건틀렉 클래식, 던드레리 버그 클래식 커스텀, 마피드 슬램 트럭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기술 가능해요. 준비하시고 출발트. 윌리 스타트. 윌리 스타트. 아 윌리 망했죠? 그냥 갑시다. 보시면은 캐런 190Z 제가 이겼어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던드레리 버그 클래식 제가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 차량이 압도적으로 빨라요. 매우 손쉽게 1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속도는 130마일 굿.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매드맥스를 한번 찍어볼게요. 저기 앞에 있는 큰 차를 잡아야 됩니다. 발사 발사 발사.
봐서 이 차를 막아. 그렇다면 이제 바피드 허슬러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커스텀이 가능하고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